여기는 모리알타 컨서베이션 파크입니다. 애들레이드 근교에 있는 이렇게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그 유명한 폭포가 세 개가 있고 또 코알라 등 자연적인 동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볼 곳이 많습니다. 얼굴 모양도 투명. 세상에 저걸 찍어야 돼. 물 먹는 거야? 네, 물도 먹고요. 수영도 해요. 어? 아, 패스는 안 되는구나. 강아지는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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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여기보다 저기 전망대보다 이거 힘들어. 비 케어풀. 빨리 오슈. 처음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건기가 돼서 물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지쳤어. 여보, 이거 봤으니까 이제 가야지. 무슨 소리야? 제2, 제3 폭포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어요? 계속 가만히 있어. 이 코알라. 알라. 저기 있어. 저기 숨어 있다. 우리는 승우기를 패전병처럼 남겨두고 저희 넷만 이렇게 패전병처럼 가고 있어요. 두 번째 폭포를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안 좋다. 너무 파랗고 너무 예뻐. 이게 처음에 처음에 아니, 봤던 거기 말고 첫 번째 두 개를 폭포라고 나눠, 합니다. 하이킹이에요. 하이킹? 뭐야? 이렇게 흘러서 처음 폭포가 되는 겁니다. 아, 왜 이래? 예, 지금 이게 비가 안 와서 이렇고요. 비가 많이 오면요,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We are here. 왔어요. 네. We are here. 아이씨, 저기 보이는 게 제2 폭포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애들레이드 보테닉 가든을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설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놓고 항상 공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걸어오는 길에 맛있는 카페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고 오늘은 이스터 할러데이 휴일인데도 가게가 많이 열고 있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브렉퍼스트 피자 파스타 버거 슈니첼 스테이크 샐러드 윙스. 한 바퀴 돌고 와서 커피 마시자. 야, 여기 진짜 좋네. 이곳은 저희가 걸어온 길이고 여기는 런덜팍입니다. 로 해서 가다 보면 와이너리가 나타나고 왼쪽에 보테닉 가든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내셔널 와인 센터 입니다. 와인 센터, The University of Adelaide, Australia. 이거 유니버시티래, 여기가. 애들 여기 강당인가 보다. Welcome to the National Wine Center of Australia. Here you can enjoy wine and winemaking from the ground up.
Our interactive wine discovery journey showcases the complete wine experience. 여보, 전망대가 있나 봐. 와. Here a lot of wines. 여기는 와인바입니다. Wine Revolution. 하나요. 와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전시장입니다. 포도나무. 아, 여기가 낫다.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 그 포도들 이런 것들이 포도의 종류? 와인 센터를 보고 저희는 이제 보트니컬 가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아주 정원을 이쁘게 잘 꾸며놨네요. 좋네, 여기가 이렇게. 어? 산책도 하고 각종 그 나무들을 심어놨어. 나풀 이런 게 자라고 할 텐데 이걸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모양이네. 이봐봐. 이 모든 것이 이름이 다 있어. 보테닉 좋네. 좋지. 여기는 게스트 장소를 딱이네. 여기는 University of Adelaide입니다. 캠퍼스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고 아주 멋있습니다. 저희가 보테닉 가든에서 나와가지고 길로 접어들었는데 애들레이드 헬렌 마요 사우스 쪽 캠퍼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터 할러데이의 런던 몰 를 저희는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들고 다니는 걸 집에 갖다 놓고 가자 그랬더니 자기가 씩씩하게 들고 갈 수 있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더니 보테니컬 가든을 갔다 와서는 힘들어서 만사가 다 귀찮다고 그러고 다리가 다 풀렸어. 다리가 다 풀렸니 힘이 없다느니 컨디션이 안 좋다느니 밥맛이 없다느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레넬에 다시 왔습니다. 집사람하고 전철 타고 트렌 타고 왔습니다. 어린이들 놀이터가 참 많은데 특이한 게 이게 미니 골프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예. 날씨가 17도, 15도 이 정도 되니까 해수욕을 하는 사람은 바닷가에 없습니다. 저희가 트램을 내려서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쭉 걷다가 이 방파제가 나타나서 더 이상 못 걸었는데 건물 안쪽으로 식당을 두 둘레로 쭉 해서 오니까 이런 식으로 보트 선착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좋은 보트들이 많네요. 예. 방파제 길을 걸어서 방파제로 조금 연결되어 있는 이 아파트 1층에는 다 그 카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아파트 높이가 우리나라처럼 막 20층, 30층 막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보통 한 높아봤자 6, 7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요트를 파네요.
저희가 댐 같은 곳을 건너가지고 여기 바닷가 가까운 곳에 왔는데 이곳에 산책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 산책하기가 풍경도 너무 좋고 좋은 카페가 있으면 거기서 커피를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지금 걷고 있는 거리가 거의 그 4km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 해변가의 모래 위에 조그마한 그 집들, 빌라들을 지어놨는데 그 앞에 이렇게 산책로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바다 풍경을 보면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그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 앞에 보이는 다리까지만 걷고 되돌아갈 것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쭉 그 산책로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까지만 산책을 하고 다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웨스트비치 파크 골프장이 요 끝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저쪽 끝으로 보이는 저희가 걸어왔던 그곳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되돌아가고 있는 산책로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그 빌딩, 거기에 카페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커피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낚시하는 사람을 어린애를 만났는데 이게 지금 다 콩팥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댐인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통제를 합니다.